시읽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데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써있는데 그대로 저거 뭐 버킷리스트고 리스트들 쭈루룩. 그제? 그리고 뭐 PC방 가고 싶다고요. 그걸 뭘 어떻게 해석해요?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자, 버킷리스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죠? 그러면 이 자기에 대해서,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 리스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욕망과 특징과, 이것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시에서는 여기에 자하고 콤마가 있죠. 자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버킷리스트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서 통일성을 갖춰주면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바구니처럼. 그런 다음에 이 바깥에는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역시 또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썼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버킷리스트에서 오늘은 이 바구니 이게 버킷이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 놓아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버킷리스트를 설명한 거예요. 제목 그대로. 그러면서 해먹에서 낮잠 자기. 그러면 해먹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되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쉬고 싶다는 거. 여행 가고 싶다는 거. 그러면 해먹을 설치를 자기가 집에다 안 했다면 여행 가고 싶다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PC방에서 놀기가 아니라 밤새우기예요. 그러니까 PC방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해보고 싶을 만큼. 피곤한데도, 낮잠 자니까 피곤하죠. 피곤한데도 이걸 밤새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강아지랑 고양이 새끼예요. 조그만 거, 큰거 말고. 같이 기르기. 그러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하나만 기르든지 추적추적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걸 보고 싶은 거. 이거 보면 양다리 걸치고 들키지 않기. 그러면 양다리 걸친다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모르겠지만, 그죠? 이 실제로 여기에서 쭈루룩 써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연령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걸 봤을 때는 이제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는데, 성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같이 길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기라고 되고, 또 신기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라면을 누군가 못 먹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실제로 PC방도 못 가게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양다리가 아니라 모쏠일 가능성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으로만 사귀니까 양다리 걸치기 이런 말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구찌 컬렉션, 구찌가 뭐예요? 비싼 명품이자 컬렉션 갖기. 그러면 구찌를 갖는 거는 청소년이 구찌 컬렉션 갖기 이런 말안 하겠죠. 할 수도 있어요? 비싼 거. 플렉스 안 해, 그럼. 이 집안. 우리 집개 짬이랑 받아가기. 그럼 개 있네요? 근데 거기에 새끼까지 더 키우고 싶네요. 그죠? 그렇다면, 강아지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 고양이 키우겠다고 되니까 안 돼! 이게 누군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 돼, 이렇게. 자, 엄마 생신상 차려주기. 그럼 생신이란 단어를 썼어, 생일이 아니라. 그러면, 성인일 가능성이 크네요. 나이가 많고. 거기다 아빠 안마 의자 사주기. 그럼 비싸잖아요, 안마 의자. 그러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생일상 차려주기. 그러면 밥상도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요리도 할 어느 정도 할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죠.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죠. 네.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번 방학에 이렇게 하니까 학생일 가능성이 크고, 학생인데 연령은 낮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수준의 나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이거 PC방도 못 가게 하고, 그죠? 라면도 못 먹게 하고, 아마.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제약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뭔가로 인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나 뭐 하나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실컷 쉬고 싶다는 거죠. 쉬고 싶고 놀고 싶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합칠 거죠. 라면만 먹고 PC방에서 밤 새우기. 그러면 일주일 동안 PC방에서 밤 새운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고 하루만 PC방 밤 새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PC방에서 밤 새우는 거예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PC방에서 밤 새우기. 그러니까 실컷 그죠? 실컷 놀고 싶다라는 걸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PC방 가서 밤 새우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버킷리스트. 버킷은 뭐예요? 자기가 못하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요? 학생이고, 아마 대학쯤 다닐 거, 중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죠? 느낌상으로, 그제? 대학생 정도인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화자가 남자보다 여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못 가게 하고. 왜? 세계사회를 차려주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남자가 쓰기가. 구찌 컬렉션 같기, 이것도 약간 여성성이 있고. 근데 양다리 걸치고 들키지 않기, 이거 보면 요거 이게 제일 신기하거든요. 이게 전체 회사. 그죠? 다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양다리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래요. 죽기 전에. 굉장히 소박하죠? 아, 굉장히 소박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소박한 거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대단하지 않는 버킷리스트.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해먹에서 낮잠 자기. 해먹을 찾아야 되니까 쉽지 않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네. PC방에서 먹고 밤 새우기. 나중에 다 쉽지 않잖아, 이거는. 바다 가기니까 이거 멀리 가야 되고, 그죠? 그죠?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쓰기 위해서 요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나는 한 번쯤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라면만 먹고 이제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 이거 보면 좀 슬프겠죠. 집이 없어가지고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관방 얻는 것보다 PC방이 싸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PC 1시간 끊고 하고 빈자리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집에 못 돌아가고 숙소를 못 와서 PC방에서 밤 새우기도 하거든요. 이해돼? 뭐 그런 상황으로 치면 그 사람들이 보면 아우 이게 버킷리스트냐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걸 버킷리스트로 할 정도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기기기기 해서 명사형으로 끌어서 하나하나 쓰고 뭐 번호는 안 썼지만 그죠? 버킷리스트. 자, 이번 방학에 할수 있는 걸 골라보세요. 그랬대요. 방학에. 그렇다면 역시 요거 하나.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안 된대. 근데 안 되는 것 중에서 요거 보세요.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먹에서 낮잠 자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것도 여행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기네 집 걔가 있다면 그제. 근데 차 태워가지고 안 가나 보죠, 걔를.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게 진짜 이거밖에 없네. 방학 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자 이렇게 다 썼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 당신은 이런 버킷리스트를 한번 가져보세요 하고 조언할 수 있는 걸 써라. 이렇게 되면 숙제로 굉장히 좋겠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버킷리스트를 써본 다음에 당장 방학 때할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정리해라. 이렇게 다쓴 중에서.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거 다들 이 구찌 컬렉션 같기 가난하더라도 이거 컬렉션 갖기 이렇게 쓴다는 거 버킷리스트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건데 불가능한 걸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안마의자 사주기, 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수 있는
학생이라는 거지. 근데 남자일까? 여자일까? 네 생각에 남자 여자. 양다리 걸치기. 여자예요. 너는? 남자예요. 너는 왜저 여자라고 생각했어? 엄마 너무... 생신사 차려주기? 아니 그럼 양다리도 여자 걸칠 수 있으니까. 여자도? 너는 왜 남자라고 생각했어? 일단 PC방 남자고 라면 남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인데 집에서 곱게 자라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해서 라면도 막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서 안 먹이고 밥 차려주고 엄마가 그러면 나 라면만 먹고 PC방에서 남들처럼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남자? 남자. 남자? PC방에서 밤쓸수 있는 건 남자다. 여자는 밤못 샌다. 아, 그건 아닌데. 응. 남자가 대부분 그런 생각 남자들이 이런 생각 한다고? 여자들은 이러면 안 돼? 하시네. 아, 그건 아닌데. 여자들이 저런 생각을. 잘안할 거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너는 여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라고? 여자도 양다리 걸칠 수 있고, 여자가 라면을 안 먹는 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라면을 잘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결국은 라면, PC방 밤새는 건 상관없어?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엄마 생신상 차려주기. 너 엄마 생신상 차릴 수 있어? 너도? 돈 있으면. 남녀랑 상관없네. 그냥 돈으로. 강아지랑 고양이 새끼 같이 키우기는? 오케이. 구찌 컬렉션 같기 이거는? 남녀랑 상관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 애매하게 남잔지 여잔지 애매하게 생각한 것도 있겠네. 일부러 남자 여자가 확실히 드러나는 건 빼버렸겠네. 근데 하필이면 왜 라면 먹고 PC방에서 밤새우기라고 썼을까? 방학에 누구나 할수 있는 현실적 공감 이렇게 하는 애가 드물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